늦은 밤 축사를 살피는 혜화 씨. 출산을 앞둔 소 상태가 심상치 않다. 저기 소화제 나오는 것 같은데. 엄마! 아빠! 소 나오는 것 같아요. 언제부터 저런 상황이었던 걸까? 초산이라 걱정이 앞서는데. 새끼가 만약 크든지 하면 난산의 위험도 있고 이게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꼭 가서 도와줘야 돼요. 이대로 시간이 지체되면 송아지가 위험할 수도 있다. 애미를 좀 도와줄라 하겠더니 간다 이제. 나오지 못하는 송아지 발에 줄을 걸고 출산을 도와주는데. 놀랐지? 뭔데? 쑥 넘겼네. 9시 20분이요. 맞어, 쑥 넘었다. 9시 20분 축하드립니다. 조금만 핥아줘야 돼. 9시 나와. 조금만 핥아줘야 빨리 마른다. 12월 31일 새해를 몇 시간 앞두고 건강하게 새 생명이 태어났다. 더할 나위 없는 새해 선물이다. 엄마 아빠 없을 때 혼자 해봐야 돼. 전 사실 더 잘할 것 같아요. 힘든데 똑같진 않지 않을까? 맞아. 그래도 성질이 안 좋은 건 또 받는다. 아 그래? 우리 누나도 좀 밤새도록 고생했었겠지. 아유 다행이다. 그래. 내가 봤거든. 그래. 잘 봤다. 잘 됐다. 다행이다. 아유 다행이다. 시원하게 자겠다 우리. 쟤도 잘 자고 우리도 잘 자.